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1명이 증가한 총 2,797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5명, 광화문 집회 관련 4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4명 등이며 감염 원인 불명 확진자는 25.3%인 23명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30.8%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8월 25일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총 270명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1,055명 중 933명이 검사를 완료하여 27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29%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65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검사 대기자는 15명, 미검사자는 107명으로 미검사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조치 중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8월 25일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검사 인원 6,171명 중 57명이 양성 판정을, 5,8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03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8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6.7%인 551병상입니다. 경증 환자가 생활하며 격리 치료 중인 안산의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와 이천 경기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514명의 환자 수용이 가능합니다. 8월 25일 17시 기준 285명이 입소하고 있어 55.4%의 사용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29명입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소재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와 안성시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추가 생활치료센터를 이번 주 중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정식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와 함께 환자를 감당할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병원, 생활치료센터, 홈케어 운영단 등에서 한 달 이상 연속적으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의료인력 모집을 위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참여 요청에 현재까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총 159명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참가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031120 도어콜센터, 경기도청 SNS,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적극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도내에서 방역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주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비협조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역학주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모든 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모두가 희생을 감내하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전환을 고민 중인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대확산을 막지 못하고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타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길입니다. 불우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가급적 집에 머물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